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14만 4천과 더 증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명쾌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성경 한 40군데 이상 차릴 건데. 자, 그러면 계시록 31장,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먼저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은 대단한 오해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천지 이단들이 편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대선 감람나무 오셨네 그러면서 감람나무 오셨네 이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박대선을 재림 예수로 그러면서 박대선 밑에서 그 신앙사라던 이 이만희가 또 그 바톤을 받고 자기가 두 증인이다 이래가지고 홍모 씨라는 사람하고 같이 두 증인으로 나선 거예요. 근데 홍모 씨는 중간에 이만희하고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이제 나왔고 이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지금 죽었는데 이만희 가짜다. 두 증인이라는 얘기는 지어낸 얘기다 이러면서 또 신문에 공고를 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이 상징으로 풀어대는 바람에 대체 신학 때문에 수많은 이단을 탄생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32절로 24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호와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다 참았다. 여호와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드TV라고 저와 같이 이스라엘에 이번에 가신 김종철 감독, 영화 감독이죠. 영화를 네 편이나 다큐멘터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도전을 강하게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직원을 뽑아가지고 아랍어 하는 직원을 뽑아서 알자지라 그 카타르의 국영 신문입니다. 알자지라 방송 국영 방송이죠. 알자지라 방송을 계속 너는 봐라. 중동의 뉴스를 계속 스크랩해라. 그리고 오스톤포트 영어 하는 친구에게 기자에게는 너는 오스톤포트치를 계속 이스라엘에 가는 걸 스크랩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중동 뉴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지는 뉴스를 계속 이렇게 CNN 등 여러 방송을 계속 그 스크랩하면서 방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브레드TV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 아예 그 기자가 아예 뉴스 시간을 통해서 합니다. 일산에 지금 그 본사가 있는데 일개 집사님이 어쩌다가 그 SBS 그런 작가로 또 PD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한 달 동안 휴가를 주더랍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휴가를 주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뭐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연극 시나리오를 썼는데 가보지 않고 연극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참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이스라엘 한번 가보자. 저는 뭐 이스라엘 해보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가면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나신 곳인가 교회가 천지일 거다 생각했는데 교회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예수라는 얘기가 그 유대인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왜 그런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성경을 뒤지고 또 이스라엘 연구하다가 아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되고 또 제3성전은 결국 세워지는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돼서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라는 영화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제3성전 그리고 루터의 두 얼굴까지 이제 영화 만들어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디든 일본,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들에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증인이란 영화를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왜 그러면 그 나라를 주목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저는 아침 시간에도 말한 대로 지금은 예수님이 거의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복음의 주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로 주의 이름을 맞을 건가 이런 심각한 그리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다짐 속에서 새해를 저는 맞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다른 각오로 한 해를 마감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7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보세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인을 쳤다고 그랬죠. 절대로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만이나 이런 박태선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두 중인이고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인을 칠 때까지는 사방에서 바람이 못 불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인친다는 거죠. 이 14만 4천을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 인을 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인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수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갈대를 이용하여 만든 자인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자고 다릅니다. 그래서 측량한다는 말인데 계속해서 읽어보실래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 여기서 측량한다는 말은 양 포준 수 범인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측량기로 측량한다. 측량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인을 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한 자들을 인을 치는 겁니다. 예. 인을 치는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 뒤로 드중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는 건데. 예, 계속해서 읽어 보실래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이 42달 동안 짓밟을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밖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보세요. 여기서 두 증인이 나와요. 14만 4천은 누구, 두 증인은 누군가.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은 14만 4천을 대표하는 자일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을 친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권세가 임했어요. 인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임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 자, 보세요.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같은 말인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인을 친 그 두 증인과 14만 4천에게는 1260일 동안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오는 그 성전 밖, 예? 그 이방인에게 준 성전 밖을 짓밟을 권세를 42달, 42달이나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7년을 반으로 나눠서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과 14만 4천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끝나면 두 증인이 죽죠.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 얘기 이따 계속해서 읽어줄 텐데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이들에게는 당하라.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과 그를 대표하는 이 두 증인에게는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 외에는 이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들이 증인 환란의 시대에 7년 환란 전 3년 반 시대에 이들이 증인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그게 하늘로부터 이 재앙을 선포해서 쏟아내는 그런 권세를 두 증인과 14만 4천에게 준 것이죠. 예, 계속해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여기서 이제 1260일이 지나면 무적행에서 그 사단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그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임무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되죠. 그러니까 제3성전, 그 다음에 제3차 대전, 성도들의 휴거, 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휴거가 있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예, 그다음에 제3성전이 바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3성전에도 지난주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렸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 예배하던 종교인들인데 그 산헤드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조직된 목적은 제3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건축될 준비, 모두가 다 준비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거의 임박한 때라는 것이죠. 너무나 임박한 때인데 이제 그런 시간표가 증인되는데, 그리고 나면 두 증인을 대표로 하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일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맞느냐? 그들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스가랴의 그 12장에 그들이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12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장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자,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관의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의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한다는, 애통하듯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계속 스가랴서와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다 맞물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죠. 다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이스라엘에 제가 전에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바가 있는데, 회개를 외치는 성전을 하나 건축하라. 그래서 그거를 나는 어디다 건축하지? 아프리카에 해야 되나? 아니면 동남아에 이렇게 하나 건축해서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종말론을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그 회개의 집을 만들라는 것, 그런 감동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곧 결정을 할 겁니다. 어디다 할 건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의 집이라는 그런 그 이제 그들이 아마 이제 그곳에서 아 우리가 찔렀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회개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경배한 자들에게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측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을 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갈대로 만든 자로 인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인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요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두 중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중인의 권세가 우리서 많이 본 구약 성경에 봤던 권세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중인의 권세가 상당히 그 선지자와 유사하다 이런 걸 아마 읽어볼 때 느낄 텐데요. 아까 그 계시록 11장 읽을 때, 자, 계시록의 두 증인은 그러면 누군가, 구약의 누군가가 다시 나타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가 그냥 산채로 들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물일 것인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에 대해서 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거기 그 대목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죠. 4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짝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을 보면, 그게 그 구약 시대 궁금했던 자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그릇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 지금 여기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굽니까? 누가 이런 권능을 행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도한 즉 비가 하늘 문이 닫혀져가지고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리는 그런 권능을 행했죠. 물을 피로 변하는 권능을 누가 행했습니까? 모세가 행했죠. 모세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권세가 1260일 동안 펼쳐지는데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을 활동하면서 회개의 영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과 함께. 그러면 아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이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을 그런 그 받은 한 증인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났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마지막 때 올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 얘기는 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와 그 엘리야 가 변화상에 주님 그 변화됐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그런 그 구약의 최대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의 권능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제 그때야 그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신학 시대에 그 대표하는 그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상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내가 요한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제 거기서 죽잖아요. 그런데 다시 뭐하는 백성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아니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중인과 14만 4천은 절대로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해야 우리가 이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샤론이가 어제 밥 먹으면서 그래요. 여기 장기동 사거리에서 예쁘게 옷 입은 아주 예쁜 아줌마들이 예쁜 드레스를 똑같이 맞춰 입고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신천 자기는 그거 안 봤대. 그래서 아름다운 겨울입니다. 행복한 겨울입니다. 신천지로 오세요라는 말 듣기 전에는 수고하세요 그럴 줄 알았 그러려고 했대요.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온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나온 한 그 강사 신천지 추수꾼 강사가 목사님이 됐어요. 총신대학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천지는 귀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신천지는 뭐다? 귀신천지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스라엘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도 너무 넘어간 거죠. 너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휴고되지 못하고 그 뒤늦게 그 회개한 교회들도 이제 이 추수의 대상이 되는데 이 이제 두 증인의 죽음과 함께 짐승이 등장합니다. 3년 반 동안 두 증인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1260일은.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이제 그 무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시간인 겁니다. 그 권세가 특별하게 임해서 3년 반 동안 짓밟는데 완전히 거룩한 성전도 다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그냥 웬만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될 수도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그 무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시대에. 그래서 11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볼
때 7절을 보면 이제 무중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두 종이 활동하는 것은 어디예요? 14만 4천이 활동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테라비브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가 센 곳이 테라비브로. 테라비브 4분의 1의 인구가 다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돼 있어요. 예. 네.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디 14만 4천이 지금 여기 과천에서 활동하고 있냐고. 이만희가 태어난 가천이라며. 그리고 거기가 성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예, 그들의 시처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 예, 그 애굽이 돼버린 거예요. 테라비브가 완전히. 예?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동성애가 지금 퍼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표준 될 때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예. 예. 그게 그 다른 음란 이런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기준의 잣대를 대요, 하나님께서는. 예. 심판의 잣대가. 그래서 그 땅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이렇게 불러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 못 박힌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테라비브가 동성애가 얼마나 천국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당제라고 그러는데 당이 300개가 넘어요. 국회의원이 120명인데 거기는 120명의 국회의원 하거든요. 이번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자기가 60명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국회의원을 그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해야 정권을 총리를 주는데 이게 다 막 할아버지들이 우리 당 하나 만들까? 우리 복지가 별로 괜찮은 것 같으면 할아버지들께 뭐 당을 만들어. 국회의원 두 명 만들어. 그러면 다 계약이 들어와. 정권을 잡을 총리가 야 당신들 중에 뭐 노인복지 잘해줄 거니까 노인복지 국장 하나 만들 테니까 우리 당에 흡수하세요. 그러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당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당제를 취해가지고 아주 지금 권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권역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당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 동성애 인돈이 많으니까 이런 구가.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할 수 있는 당을 또 만들어놔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김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당이 300개가 넘는데요, 당이. 예, 국회의원 다 한 명, 두 명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가 될 사람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국회의원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야 내가 총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실패했어요. 안 돼, 네타냐후가. 복잡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죠, 두 증인이. 예, 죽잖아요. 죽었는데 얼마나 이 두 증인이 활동이 대단했는지 막 이를 갈았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면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라고 그랬어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라.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시체를 놓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예? 자,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와. 서로 예물을 주고받다라는 말씀이. 예? 10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9절에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게 공영방송 CNN부터 다 아마 생중계가 될 거예요. 이 두 중이 죽은 것을. 틀림없이 생중계 될 겁니다. 이놈이 죽었다. 예, 네. 아예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해. 왜? 이놈이 죽었다는 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계속해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죠. 두 증인을 죽이고 나서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사흘 밤만에 두 증인이 부활해버리고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원수들이 그걸 구경했고 그리고 그때 두 증인이 죽을 때 죽었는데 슬퍼했는데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니까 그때 남은 자들이 뭡니까? 배교해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14만 4천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죽고 죽어서 1260일 동안 이 사역을 한 다음에 사역이 마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세 번째 마지막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들림받는 사건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을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이 막 축제를 부르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그것도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면서 그것은 중계하지 않겠죠.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브레드TV에서 테라비브, 예루살렘, 기도회 집 이런 데에다가 24시간 그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김종철 감독 사무실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곳에 24시간 모니터가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사일이 날라온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네. 24시간 테라비브와 예루살렘과 쫙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방송을 안 한다고 유튜브가 방송 안 하나요? 개인이 각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자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3년 반은 두 증인과 14만 4천에게 시간을 주고 왜 같은 환란에 그때는 제3차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환란이에요. 전 3년 반. 그러나 후 3년 반은 전 3년에 비해서 이거는 완전히 짓밟는 그런 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럼 왜 14만 4천과 두 증인에게 그를 대표하는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주고 또 3년 반은 왜 짐승에게 그 시간을 줬느냐.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것의 그 의의 실상과 제약의 실상을 공평하게 3년 반씩 주면서 그 정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정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반씩 나눠서 이렇게 그 피조물들에게 온 피조물들에게 그건 천사들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한 존사들도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들의 정체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로 8절 보세요. 그 짐승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자,
우리가 3년 전 3년 반에 두 증인은 누구도 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1260일 동안은 그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 불을 내리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엄청난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니까 그들이 죽였죠. 그리고 막 파티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나머지 3년 반 시간은 이 짐승들에게, 예,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에게 이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그때는 보호가 전혀 없잖아요. 어떤 보호도 없잖아요. 그냥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잔인한 짓밟은 권세 앞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물론 두 짐승과 두 증인과 14만 사람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예,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예, 순교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3년 반 후에. 그러니까 그 두 증인과 14만 사천이 순교하고 나서 그 바로 후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11절부터 11장.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스톱. 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은, 두 증인은 14만 4천의 대표라고 말했죠. 예, 14만 4천을 대표하는 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고 휴거가 될 때 사실은 이거 휴거를 취하는 거지. 휴거는 이렇게 바로 취해가지고 확 끌어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을 취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예, 취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에이지에서는 영화가 나오는데 언젠가는 교회가 휴거될 거라는 걸 사단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그 휴거됐을 때 예,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쁜 놈들만 에겐이 이렇게 데리고 간다. 예, 그러니까 그 인생 쓰레기들, 그러니까 세상을 악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을 에게인이 가서 다 데려간다라는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나중에 그 이제 그런 일이 막 수천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들은 봐라, 내가 우리 영화 애연이 맞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휴고된 자들을 이제 비하하고 그러면서 수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휴고하는 모습이 이제 방송에 되고 또 이것들이 막 이제 SNS로 전파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구나, 그들이 했던 얘기가 맞구나 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진. 그러면서 성 3분의 1. 그렇죠? 예, 그때 지진, 큰 지진.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갈 때, 원수들이 구경할 때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예,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때 예, 그때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그랬죠. 예, 이때 우리가 예상컨대 황금돔 사원이 무너질 겁니다. 이때 무너집니다. 이거는 제3정전 진느라고 물드는 게 아니라 제3정전은 황금돔 사원 바로 옆에 그 마당에 지어지게 된다. 예. 대개 이제 유대인 고고학자들도 황금돔 사원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거의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르단은 해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그 황금돔 사원 관리하는 관리 책임을 요르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허락 없이는 황금돔 사원 마당도 밟을 수가 없어요. 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지만 그런 그 이스라엘과 협정 가운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르단이 예, 그
미국하고 친하죠. 유일하게. 왜냐하면 미국의 지원은 수조 달러를 매년마다 받아요. 지원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나라는.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금동사원의 그 모든 관리 권한은 요르단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면 우리에게만 제3자는 순식간에 지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무너질 때 한금돔 사원이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때 성 10분의 1,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그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 가운데 아마 그때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 읽어주세요. 아, 이게 다니엘을 요한계시록 다니엘 11장 다 찾으세요. 다니엘 11장 다니엘에서도 마지막 때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에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놔가지고 다니엘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니엘서 11장 40에서 45절 읽어주세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에스겔서 38장에 제 3차 대전에 어느 나라가 로스를 대장으로 바산이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격할 거라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에서도 이 부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죠. 들어갈 것이다.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제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 미국을 주도로 하는 그 연합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의 제도자들은 그 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자손 이들이 이제 미디안 땅인데 여기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은 손 볼 거다 말 거다 그 손 보는 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모든 모슬렘 세력,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미국에서 손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혼자 3차 대전에 그들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러시아가 함부로 무너지겠습니까? 여기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크게 이제 그 이 나라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작살을 낼 거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 그는 그 여기서는 미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도 이집트도 그 화를 면하지 못할 거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대단한 땅입니까? 이런 땅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중국이 얼마나 손을 뺄지는 몰라요. 제가 20년, 17년, 8년 전에 아프리카 다닐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한번 갔다 오면 막 뻗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길이 위험한지. 그런데 불과 한 7, 8년 전부터는 그 오지에도요 도로가 쫙쫙 뻗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다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길을 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길을 내준 사람한테 표를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미국 자본, 내가 중국 자본, 내가 소련 자본 뭐 이러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중국 자본이거든요. 예, 중국 자본 내가 들어와서 길을 냈습니다. 그럼 다 표를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혈안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자원들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할 게 없어 국회의원 됐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를 이렇게 능욕을 하는데 아마 그 아프리카는 굉장히 그 천연 자원들이 그 감춰진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 땅이 탐날 거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미국이 시도권을 잡고 구스 사람을 시종을 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다 보물을 차지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산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그 자기의 세계 정부를 세우고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짐승의 탄 그 음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 이 세계 정부는 단일 정부의 수도는 뉴욕이 아닌 예루살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그가 그 땅을 짓밟아 버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의 성전을 삼고 거기에서 경배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단일 정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다. 이건 이제 추측이지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 산이 있잖아요. 그 영화롭고 산 성전산 거기 사이에 딱 이렇게 줘놓고 자기가 통치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3차 대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연합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은 굉장히 순식간에 끝날 거다. 그러니까 중국도 대단한 국방력을 가졌지만 미국하고 붙으면 3일 안에 중국이 끝납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의 대단한 그 국방력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 군사력을 위해서 미국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보세요. 자, 이것은 분명하게 환난전 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3차 전쟁은 미가엘 아시죠? 천사 중에 싸우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제3차 전쟁이 일어날 때 다니엘은 지금 3차 대전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예. 또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3차 대전 후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대환란일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환란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650만 명이 죽는 그런 환란을 겪었는데 불구하고 개국 이래 이스라엘이 태어난 후에 그런 환란은 없을 것이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란입니까? 예?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아 그때 휴거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란 후에 휴거된다 뭐 이런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는요 성경 어디에 환란 후에 통과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환란 전 휴거가 맞습니다. 그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환란에 집어던진다는 게 아니에요. 진노 중에 건져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런데 아주 나는 참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그거를 이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뭐 환란을 통과하니 우리 짐승의 표 받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배도하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에? 배도라는 말이 뭡니까? 도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도죠.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때 예? 환난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미가엘 군주,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호위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 호위할까요? 미국을 통해서 호위하는 거죠. 미가엘 펜타곤에 미가엘 군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는데 진짜 미가엘 천사가 펜타곤에 나타나서 사역하는 것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거짓이 아닐 거라고 봐요. 미가엘 천사는 펜타곤에서 역사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또 하나의 준비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민족도 미가엘이 보호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미가엘 군주가 이스라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또 다른 나라를 준비한 나라죠.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예, 네, 보호하게 돼 있다. 그거를 제가 보면서 어젯밤에 이제 이 설교 온 거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 네, 너무 감사했고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도중인과 14만 4천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돼 완전히 회개하면서 수많은 흰 무리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옵니다. 14만 4천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저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그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이겨내고 순교하면서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배도에서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회를 주십니다. 아이고 그러면 됐다. 휴거 못 돼도 까짓가 뭐 내가 그냥 환난 때 그냥 믿음 지켜서 구원 받으면 되지. 아이고 입을 찢어야지. 그 전에 구원 받아야지. 그때 그 환난을 어떻게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 동쪽 끝에 한 나라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에게 바톤을 넘기고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휴거 전까지 몇몇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로마서 11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몇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줬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집을 이스라엘에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회개의 집. 우리가 돈을 보내서 그 회개의 집을 우리가 그 건축하는 대신에 그 이름을 회개의 집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리 전도를 하는데 1,400명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호텔에 일어나서 선교사님 저를 픽업하러 왔고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잤죠. 예. 그리고 이제 한 40분 차를 몰고 가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 목사님들이 모인 새벽 기도 모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분들이 새벽에 모이냐면 낮에 일해요. 예,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거든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이 있으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생활비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해요. 한국 목사님께서 근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근데 막 굉장히 막 어떤 데는 막 300명씩 모이고 어디는 80명, 100명 어디는 이제 개척하면 10명씩 모이는데 막 몇 개월 만에 몇 수십 명을 만드는데 에베할 정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SOS가 오는 거죠. 목사님, 이 유대인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는데 장소가 더 이상 에베할 장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큰 집을 얻는 겁니다. 큰 집을. 그래 거기서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예배를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십자가에 놓고 우리처럼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집, 기도의 집, 회개의 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긴박하게 이스라엘을 지금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재정을 풀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감동되는 분들이 헌금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큰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어. 근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저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에? 그래서 네 비행기 값이 필요한 비행값 주겠다. 에? 네가 숙소 뭐가 필요하냐? 경비를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품는 자들, 이스라엘 해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이 또 다른 지금까지 제가 26년 목회하면서 그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년마다 새해를 맞지만 그 어느 때와 다른 마음으로 제가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저뿐 아니라 온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보장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회개의 집이라 이렇게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가 헌금을 보낼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거기만 기도하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1월 1일에 선포해서
이제 여기 우리 본당 바로 뒤에 여기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금요철 때 녹화를 할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음악과 함께 녹화를 해서 현성이 그때 반주를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24시간 틀어놔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그냥 음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별로 안 좋아? 예. 네. 그래서 딴 교회 거 가져왔대. 지난주에 참 좋았죠. 나는 좋더라고.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 보더라고. 그런데 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와 같이 또 주장을 하는 바람에 녹화를 이번 주 금요일날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기도 목소리를 찬양과 함께 막 기도향을 녹화를 해갖고 24시간 1년 내내 틀어놓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없어도 기도는 올라가. 예, 그러면 안 되겠지? 꽉 차야 되겠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이제 남편이 없는 남편이 있는 사람들 맨날 여기 자라오면 내가 쫓겨나. 저놈 목사 웃긴 놈이라고 목사 잡아 죽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일단은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자지 마. 아멘 안 하는가 봐. 집에서 자지 말고 여기 와서 유아실에 좀 잠 좀 붙이고 피곤하면 그리고 또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제가 기도가 돼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할까. 우리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예물을 보내서 그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일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여기서 또 24시간 기도가 올라가죠. 예? 그리고 열방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만 쳐다볼 것 같아.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쁘게 여길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거리 전도팀도 열심히 나와서 예? 거리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사모랑 나랑 언제나 갈 거예요. 우리 사람은 기타 치고 나도 기타 치려고 배우려다가 손가락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나는 안 할래 이제. 집사람이 치면 되니까. 예, 나는 짝짝이만 칠래 짝짝이. 하여튼 뭘 이렇게 좀 합시다 좀 우리가. 주님 재림이 가까워졌는데 그죠? 예? 정말 임박했잖아요.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주님 돈이나 줬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재정에 기름 부음 설교나 하지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때에 맞는 설교자. 때만 지금은 이 설교를 드려야 할 때라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안 하잖아요. 지금 두 중인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14만 4천이 누군지 관심도 없으니까 이만희가 지가 14만 4천이 어쩌고 두 중인이 어쩌고 이렇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미혹시켜가지고 에? 다 지옥에 데리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예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의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바람에 신천지가 예?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신천 14만 4천 자기가 도중이라고 하면서 감람나무로 하면서 이런 이단의 개수가 돼가지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들의 탓이요. 예. 신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많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도중인과 예? 14만 4천이 죽는 곳이 어디라고? 거기 에돔과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에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착각할까봐 영적으로라는 단어를 넣잖아요. 예? 그러면 애굽인가? 이렇게 할까봐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테라비브를 말하는 거지. 그 타락한 곳. 예?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예? 달리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아예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방인의 시대 끝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에 회개의 영을 주님이 부어줘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찔렀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전할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이단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뭔가 답을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순간에 끝이 나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부족인과 14만 4천의 뭐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타임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어렵지 않죠? 제가 때로는 반복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이거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시리즈로 하는 설교를 쭉 들어오면 너무나 놀라울 거예요. 제 설교를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데 많은 분이 전화가 온다니까요. 너무나 놀랍게 궁금했던 것들이 촥 펼쳐지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나도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1년 전에 이게 열리질 않았으니까 제가 전하질 못했어요. 예. 네. 다만 이스라엘에서 이민족이 준비됐다는 것은 너 일찍이 내게 열렸기 때문에 계속 제가 얘기했던 바고. 근데 너는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네가 너희 교회와 네가 사역하라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로 브레드 TV를 김종철 감독이 아마 3월 4월경에 저희 교회 와서 전원예배 때 시리즈로 몇 시간을 할 겁니다. 이제 그분이 참 강의를 잘해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뭐 했던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분은 성경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집사니까. 정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타임라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역하는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부를 겁니다. 제가 그 이제 밑에 여러분들에게 베이스를 쫙 깔아주는 기간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설교를 계속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딱 알고 나면 정확하게 이제는 다니엘, 뭐 스가랴, 뭐 에스겔, 뭐 요한계시록 그냥 봐도 그냥 쫙 열려버려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는 순간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이 열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의 영광스러운 그 수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던 그 축복된 휴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향하여 예언한 이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 또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해 충성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스라엘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6월 말경으로 제가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7박 8일이나 8박 9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김조철 감독 갈 때 이렇게 끼워 넣어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 교인 전체가 가니까 이제 김 감독 스케줄을 맞춰볼 수 있겠지만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온 함께 움직일 때 더 재밌습니다. 여러 교인들이 모여서 가는 거는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여행 자체가. 우리 교인들이 저랑 같이 다 움직이면 너무나 여행이 은혜롭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또 헌금을 보낸 그 유대인 교회 가서 같이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마 막 가슴이 벅차오를 겁니다. 예, 주님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